프로그램 나오는 것도 저만 해도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좀 저도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것도 있고요. 뭔가 좀 되게 오랫동안 거의 2년 동안 제가 활동을 안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시간, 그 오랫동안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그 실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런 것도 저만의 약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심도 나름대로 있고요. 뭔가 좀 또 더 좋은 또 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냉정한 그런 조언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. 네, 네 냉정한 네 배울 게 많아서 너무 네.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요. 뭔가 좀 너무 얻을 수 있는 걸 다 약간 좀 기회를 놓친 느낌이 들어가지고요. 네.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나가서 그 못 받았던 조언을 이제 다 받게 되고 이제 예, 더 성장하는 약간 그런 예. 네, 자. 가끔씩 길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이제 저, 특히 K-pop 스타 했었을 때요. 네, 어디요? K-pop 스타 했었을 때요. 네.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되게 모르시는 분들인데 되게 와서 너무 친절하게 막 너무 수고했다고 잘 될 거라고 막 인내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너무 좋은 말씀을 항상 해주셔서 너무 힘이 됐었거든요. 네. 그때 약간 좀 실감이 났었던 것 같아요. 네, 잘 모르는 분이 오셔서 네.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해봐요. 정말 가족처럼 너무 대해주셔가지고요. 네. 네, 너무 사랑을 너무 받는 느낌이 들었었어요. 얼마나 네.